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김우현입니다. 10강 기후캐드의 연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후캐드라고 하면 오토캐드가 대표적인 그 캐드 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토캐드는 이제 2차원 캐드로 좀 범용적인 DXF 포맷을 이용해서 기존 전자캐드 또는 뭐 기타캐드로 데이터 호환 작업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기후캐드가 3차원을 많이 도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자캐드도 3D캐드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캐드의 포맷은 보편적으로 이제 IGS라는 포맷도 있고 STEP이라는 포맷도 있는데 이런 3D 포맷을 어떻게 전자캐드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DXF 파일을 제가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은 DXF 파일이 지금 바탕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DXF 파일은 사실 ASCII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오픈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확장자는 DXF지만 사실적으로 DXF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파일인데 공교롭게도 파일의 확장자가 동일하게 DXF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메모장에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파일이 오픈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글자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DXF 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ASCII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뭐 10, 그리고 뭐 20, 3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XYZ 3차원적인 좌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10, X 좌표는 얼마, Y 좌표는 얼마, 그리고 Z 좌표는 얼마. 이런 식의 형태가 반복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DXF 파일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DXF 파일을 알툼에서 한번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툼에서 그빈 PCB 파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작업 중인 파일에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깨끗한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네, 일단 파일 import 그리고 DXF DWG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DXF 파일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어진 포맷이기 때문에 DXF와 DWG는 좀 내부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DWG는 바이너리 포맷이기 때문에 DWG를 별도로 읽는 로직이 알툼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XF 또는 DWG 파일을 바로 읽으실 수가 있겠죠. 저희는 DXF 파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DXF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로딩을 했는데요. 사실 이 DXF 파일은 오토캐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토캐드에는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의 길이값이 있으면 그 뒤에 단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값을 어떤 단위에 매핑을 해서 불러올 것인지를 지금 이 화면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에서 10이라는 유니트로 선을 그리게 되면 길이가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불러올 때 밀리미터로 부르게 되면 10밀리미터가 되는 거고요. 밀스로 부르게 되면 10밀스가 됩니다. 인치로 부르게 되면 10인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부르고자 하는 파일의 단위가 무엇인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읽으려고 하는 파일의 그 크기가 밀리미터로 했을 때는 정확히 8.4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5.06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밀스로 했을 때는 8.49밀스, 아까 여기 8.49밀리미터하고 밀스하고 뒤에 단위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치로 했을 때는 8.49인치, 그러니까 8490밀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단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된 게 인치 포맷이기 때문에 인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포트 되는 객체의 그 형태인데요. DXF 파일은 블럭이라는 내부의 그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이 이제 블럭이라고 제공이 되는데요. 그 블럭을 임포트 받을 때 어떤 옵션으로 임포트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로 임포트를 받게 되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부품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임포트 as 프리미티브로 하게 되면 부품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풀려져 있는 사본 형태로 임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의 위치를 DXF 파일의 모델스 영역에 있는 것을 가져올 것인지
페이퍼 영역에 있는 것을 갖고 올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에서 드로잉 했을 때 사용됐던 라인의 두께 값을 얼마로 설정을 해서 갖고 오실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0점, 기준점에 대한 설정인데요. 오토캐드에서 드로잉 했을 때 0점을 00포인트에서 작업을 시작하셨으면 알툼에서도 00포인트로 시작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것을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임의의 포인트에다가 그 기준점을 매핑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포인트. 줌 아웃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00포인트가 여기에 보이시죠? 저는 여기 중앙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클릭. 네, 그러면 중앙에 좌표값이 나오고 이 중앙의 좌표값이 00로 매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토캐드에서 존재하는 레이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오토캐드인 레이어가 제로라는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프 포인트, 딤스 이런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알툼에 미케니컬 1, 2, 3로 매핑을 해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네, done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네, 이처럼 네, 여기 클릭했었던 이 포인트가 00 포인트로 매핑이 돼서 로딩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레이어가 총 3개가 있었는데 단축키 Shift S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만 보이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선 메케니컬 1을 선택하고 Shift S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케니컬 1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는 전부 다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Shift S. 아예 안 보이게 되죠. 네, 이게 바로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미케니컬 1에 들어간 데이터고요. 미케니컬 2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미케니컬 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미케니컬 3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레이어만 존재했던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미케니컬 1에 드로잉되어 있는 이 형태의 도면을 실제로 이제 보드 외곽선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 외곽선으로 선택하려면 먼저 해당 오브젝트의 라인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선택이 잘안 됩니다. 네, 선택이 잘안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셀렉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주면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그대로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개의 라인이 전부 다 선택이 됐죠. 이제는 이제 Shift 키를 띄워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를 이제 Keep Out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셀렉션된 오브젝트를 Keep Out 레이어, 보드 외곽선 레이어가 되겠죠. Keep Out 레이어로 변경하는 방법이 예전 버전에서는 그 속성 창에서 레이어만 변경하면 되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해당 명령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툴스 메뉴에 컨버트 메뉴에 보시면 제일 밑에 컨버트 셀렉티드 프리미티브 투킵 아웃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눌러주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킵 아웃 레이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변경돼서 화면에서 사라졌죠? 네, 사라졌는데 킵 아웃 레이어를 선택해 보면 해당 부분에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Shift S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보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선택된 오브젝트는 Keep Out 레이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Keep Out 레이어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3D로 변경을 하셔야겠죠. 3D로 변경을 하시려면 먼저 디자인 메뉴에서 보드 쉐이프 디파인 프롬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DXF에서 변환된 오브젝트 중에 보드 외곽선 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로고라든지 기호, 뭐 그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Altium으로 변환하실 수도 있겠죠. 단순히 라인 형태로 놔두셔도 되겠지만 이런 라인 형태가 아니라 이곳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하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제하고요. 선택 해제가 잘안 되네요. 선택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보셨던 메뉴 툴스의 컨버트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툴스의 컨버트 메뉴가 저는 상당히 좀잘 만들어진 메뉴인 것 같아요. DXF를 핸들링할 때 필요한 메뉴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뭐 프리패드를 비아로 변경하는 거, 비아를 프리패드로 변경하는 거 이런 명령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사용하려는 명령은 이런 겁니다. Create region, region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오브젝트 선택된 primitive 오브젝트로 리전을 만들어 줍니다. 또는 폴리곤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컷아웃, 잘라내기로 만들 수도 있고 보드 잘라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폴리곤은 다각형 형태의 정기적인 성질이 있고 자동적으로 클리어런스가 생성되는 형태를 폴리곤이라고 하고요. 리전은 폴리곤과 매우 유사하지만 자동적으로 이격거리라든지 클리어런스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리전입니다. 그리고 리전은 컷아웃 같은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컷아웃은 폴리곤에 구멍을 낼때 사용되는 컷아웃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보드, 기판 자체에 구멍을 낼때 사용하는 보드 컷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셀렉션했던 오브젝트가 리전으로 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PCB로 생산했을 때이 영역만큼의 어떤 사각형,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채워진 형태의 도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DXF 파일을 이번에는 회로도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회로도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회로도 관장 생성이 됐고요. 파일, 임포트, DXF, DWG라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네, 메뉴가 나오면 해당 DXF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기 명령을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대화 상자는 아까 보셨던 그 PCB 쪽의 기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타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네, 여기도 셀렉션 기능인데요. 셀렉트 그리고 화면의 왼쪽 이 정도에 클릭을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OK. 네, 똑같이 해당 도면이 DXF로 불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파일 포맷 중에 IGES와 STEP, STEP이라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IGES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용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STEP이라는 파일 포맷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STEP이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알팀으로 어떻게 3D 데이터를 갖고 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종료로 저장하지 않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스텝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스텝 파일은 역시 메모장으로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드래그해서 열어보시면 역시 똑같이 아스키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아스키 포맷으로 되어 있으면 스텝 파일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텝 파일을 보시면 쭉 보시면 헤더 부분에 스텝에 대한 포맷이 정의가 되어 있죠. 스텝 파일은 AP203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AP214라는 게 있습니다. AP203은 색상 정보가 없는 스텝 파일이고요. AP214는 색상 정보가 있는 스텝 파일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스텝 파일을 알툼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B 파일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PCB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이전에 저희가 작업 중이던 데이터를 띄우게 됩니다. 네, 데이터가 떠 있습니다. 줌 올. 이제 3D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텝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place 명령에 3D body라는 명령을 눌러줍니다. 네, 그냥 커서가 따라다니는데요. 이때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패널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이 패널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3D 모델 타입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패널은 3D 바디, 3차원의 몸체를 사용자가 직접 드로잉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네, 드로잉할 때 사용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다각형 모양으로 할때 선택되는 명령, 그리고 실린더, 원기둥이고요. 스피어, 구 형태가 되겠죠. 저희는 여기서 제너릭을 선택해 줍니다. 제너릭은 외부의 스텝 파일에서 갖고 오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축이 보입니다. 로테이션 X, Y, Z 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오프 하이트, 이격거리, 바닥에서부터 얼만큼 위로 올릴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소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볼트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 볼트를 사용하시고요. 임베디드 모델, 외부에 있는 스텝 파일을 가져와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PCB라는 파일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 파일의 사이즈는 훨씬 커지겠죠. 하지만 외부에서 파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외부에 원래 존재했던 파일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링크 투 모델입니다. 링크 투 모델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스텝 파일을 PCB로 가져오긴 가져오되 그 링크만을 갖고 옵니다. 실제로 파일을 이 PCB에다가 더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로딩할 때 그때그때 참조로 다시 링크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파일 사이즈는 적어지고, 적어지는 장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외부에 있는 파일이 날짜가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된 파일로 다시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외부에 있는 파일이 항상 그 위치 그대로 있어야 되고 실수로 해당 PCB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그 링크가 잘못됐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해당 파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베디드 모델로 선택하고 오픈 명령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파일이 보이시죠? U3 스텝 열기. 네, 지금 이제 불려져 있는 상태고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도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눌러주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줍니다. 네, 오른쪽 버튼.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불려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판을 제가 모양을 배치를 할 텐데요. 기판 모양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화면 저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Z축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X축, 위쪽이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보드가 좀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는 거를 원래대로 뒤집으려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꼬챙이를 꼽았다고 생각하시면 X축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플러스 90도일지 마이너스 90도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X축 값에다가 90이라고 넣어봅니다. 엔터. 네, X축으로 90을 돌렸더니 제가 원하는 값으로 회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회전은 됐는데 실제로 이제 부품들이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데요. 색상을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리셋 에러 마크. 클리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 모양을 제가 여기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본따서 기판 외곽선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메뉴에서 보드 쉐이프, Define From 3D Body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3D Body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 바뀌는 부분이 실제로 PCB 외곽선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클릭. 네, 그러면 앞면으로 얼라이먼트를 할지 뒷면으로 얼라이먼트를 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앞면으로 클로즈. 네, 그러면 기판 외곽선 모양이 해당 형태로 자동적으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D에서 보시면 이렇게 외곽선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킵 아웃, 보드 외곽선 있죠? 이 보드 외곽선을 여기에다가 일치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 일치시키는 방법은 디자인 명령에 보드 쉐입, 그리고 디파인 크리에이트 프리미티브 프롬 보드 쉐이프를 눌러주면 3D 모양에서 킵 아웃이라는 보드 외곽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레이어는 어디에 생성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킵 아웃 레이어에 생성을 해라. 네. 킵 아웃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킵 아웃 레이어, 그리고 Shift S 키를 눌러보면 외곽선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3D 모델을 한번 보겠는데요. 3D 모델이 사라졌죠.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3D 모델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왼쪽에 보이시면 원래는 이제 그 보드 외곽선을 3D 모델에서 추출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다시 보시려면
왼쪽에 그 PCB 패널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PCB 패널에서 첫 번째 콤보 박스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3D 모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가 보이시죠? 이거는 무시하시고 이 밑에 프리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프리 모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로딩된 3D 모델이 보이시죠? 클릭하면 현재 보이지 않도록 여기 X 표시 깔때기 모양이 나와 있죠? 클릭하시고 그럼 다시 보입니다. 근데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투명하게 보이는 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조금 진해집니다. 한번더 클릭하면 완전히 진해지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해당 부분에 농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리드, 하이드 75% 투명도, 25% 투명도 이렇게 사용자가 투명도를 조정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DIC라는 부분에 체크 온오프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3D 스텝의 오브젝트와 이 부품들이 서로 닿았을 경우 DIC 검사를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DIC 검사를 하지 않으려면 꺼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패닝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누른 상태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보시면 이렇게 그 구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위아래 화살표 구를 누르시게 되면 위아래로만 위아래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위아래로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요. 좌우 화살표 쪽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Shift 키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원 부분 있죠? 원 부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롤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 가운데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사용자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정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놓으면 이 구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위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드래그하면 축소가 됩니다. 네. 제로 키를 누르면 0도에서 바라보는 모습 VB. 뒤로 뒤집는 게 VB가 되겠죠.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0도로 보고 싶으면 숫자 제로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0도 형태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